14살이랑 14살로 구성되어 있어. 아, 역시 중학생들이네요. 네,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. 아까 줬다이가 좀 씨라. 줬잖아. 어머니 좀 애를 잡아놓으세요. 네. 네, 나오면 계속 마음이 약해져요. 네, 자, 신경 안 쓸게. 알겠어요. 네. 자, 우리 어디서 왔어요, 여기는? 저희 이지댄스 광복에서. 광복, 아, 네. 여기 뭐 서로 이제 어떻게 누가 네 어떤 그게 될 것인가. 오케이. 우리 여기는 친구들 원래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또 했었나요? 저희 오래 준비하지는 못해. 근데 이 이름이 뭐예요? 제 이 이름의 뜻이? 이름의 뜻은 원래는 A부터 G까지 다 잘한다 라는 뜻에서 된 거예요. 그러면 춤 말고도 잘하는 게 있어요? 저희 오늘 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희영이가 장기를 참 잘하거든요. 어딨어요? 희영이? 희영이 어떤 장기 있을까요? 희영씨가? 아, 앞으로 돌기. 여기도 돈벌이. 괜찮겠어요? 네, 희영씨 몸이 약간 오징어 같은데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다치게 조심해야 돼. 할 수 있나? 네,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. 예. 자, 한번 희영 박수 한번. 오! 와, 오늘 저희가 남성 팀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여성 파워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네, 갑니다. 희영, 괜찮아.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팀을 위해서 한번, 네, 다치지 않게 조심, 다치지 않게. 자, 하나, 가주세요. 가자. 자, 희영, 올림픽 선수입니다. 우와. 우와. 박수! 희영 10점. 오케이.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. 지금 이거. 여기에서? 우리 이 연습하게 되고 이런. 제 막내 아연이. 왜? 연습할 때 막내답지 않게 너무 잘 해줘가지고. 아, 또 얘기 좀 잘해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고. 네, 아연 기분 어땠어요?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. 네. 고등어 축제한테 한마디. 고등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들어가면 돼요.